뭐 하는 반면에 교통의 기반 시설이 형성하는 반면에 어디를 우리가 오늘날 여행할지를 형성하는지 반면에 초기에 여행의 초기 시대에는 그것이 결정했죠. 뭐 결정했어? 사람인지 아닌지죠? 사람이 노무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트래블 여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 결정했던 거죠. 그죠? 이순재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발달은 항상 교통과 발달 현상이 뭐 중에 하나였냐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죠. 허락하는, 몰락하는 현대 관광이 발달하는 거 허락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죠. 대규모로. 그죠? 그리고 되는데 뭐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였어? 정기적인 부분. 수십억 명의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일반적이고 정기적인 일상적인 분위기 되는 것을 허락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거죠. 어려운 문장 아닌데, 문장이 길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교통의 발전과 향상이 뭐 중에 하나였냐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죠. 허락하는. 현대 관광이 발달하고 되는 걸 허락하는. 대규모로 발달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에 일반적인 부위되는 것을 허락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기술적인 발전은 제공했는데 기초를 제공했죠. 근데 뭐에 대한 기초? 폭발적인 확장의 기초를 제공한 거죠. 지역과, 이것도 지역이죠. 지역의 세계적인 교통의 확장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 거죠. 네트워크에. 그리고 만들었는데 여행을 어떻게 하는 거야?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싸게 만든 거죠. 이것은 뭐 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러서 뭐 했을 뿐만 아니라, 만들었는데 새로운 투어리스트 제너레이팅, 관광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관광객을 받는 지역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촉발하고 유발했는데 수많은 다른 변화들도 만들어낸 거죠. 관광의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뭐 같은 어코모데이션, 숙박 같은. 그치? 다시 다시 할게. 이것은 뭐 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냈는데 관광을 생성하고 관광을 받는 지역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촉발했는, 유발했는데 수많은 다른 변화도 유발하게 된 거야. 그 관광의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뭐 같은 숙박시설 같은. 그 결과 이용 가능함, 교통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서비스의 이용 가능함이 여겨져 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전제 조건, 관광을 위한 전제 조건이 여겨져 오고 있는 거야.